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아, 저 이거를, 앙금을 사실 만든 지가 4년이 됐거든요? 안녕하세요, 금닥터를 만들 때쯤에 유행했던 게 유하, 유튜브 하이, 금하, 뭐 금닥터 하이 이런 게 유행했어요. 근데 저는 그 하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냥 왠지 뭐 한국인인데 왜 하이를 왜 하지? 해서 어떻게 해야 이 한국말을 하면서 좀 차별성을 줄수 있을까 한게 이제 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처음에는 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앙금 이랬거든요? 발음이 제가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방금 이렇게 좀 리듬감 있게 만들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형 됐네요. 제가 최근에 어떤 작가님이랑 밥도 먹고 그분이 이제 곧 드라마를 만드시는데 의사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면서 뭐저 같은 좀 나부랭탱탱이들의 삶이 좀 궁금하대요.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와중에 했던 질문도 있었고 간혹 댓글이랑 이런데 자꾸 달려요. 서울대 공대 뭐 저도 안 가는 게 의사 아닌가요? 뭐 이런 말을 누가 자꾸 해. 그리고 뉴스에도 되게 자극적으로 적는 좀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, 인재들이 빠져나간다. 어디로? 의대로. 우리나라 공대 이대로 괜찮나? 우리나라의 뭐 자연과 이대로 괜찮나? 특히 이제 또 노벨상 시즌이나 필즈상 이런 거 되면은 꼭 나와. 우리나라 기초의학이 무너진 이유. 다 인재들이 어디로 갔다? 의대로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까 합니다. 원래 이거는 말을 잘안 하려다가 말하면 100% 욕을 먹거든요, 제가.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욕을 존나게 먹을 건데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합니다. 그런 말 하잖아요. 의대를 가게 된 이유는 돈 때문에 간 거다 이러잖아.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아니야. 나는 아니었어. 난 아니었고 의대를 갈 정도면 보통 서울대 공대랑 연세대 공대를 간다고 칩시다. 고대 공대까지 최상위권들은 공부를 좀 한가닥씩 해본 놈들 아닐 거 아니에요? 자기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이 대충 압니다. 어느 정도 어떤 걸 아냐? 내 머리는 좀 딸린 것 같다. 내 머리는 여기까지가 끝인 거. 내 머리는 수능 공부가 뭔가 한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렴풋이 와요. 어렴풋이. 저는 느꼈습니다.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가 꽤 있었어요. 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보다 수학적인 그리고 물리학적인 공부를 저보다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 수학이랑 물리학만 진짜 오지는 애들이 있었습니다. 보면서 느낀 건, 아, 나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들었어요. 나는 약간 이 수능적인 공부는 따라갈 수 있고 여기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공학이라는 좀큰 수학, 큰좀 업투데이트한 학문을 가게 되면 나는 느낌이 와. 도태가 될것 같다. 그래서 돼도 않는 짱으로 머리 굴려봤죠. 이 평범한 머리로 갈수 있는 좀 밥을 어떻게 좀 굶어 죽지 않고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뭘까? 그니까 의대라더라고. 그니까 의대를 간 거죠. 그러니까 의대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예요. 뭐, 물론 의대 공부 좀 귀찮긴 해요. 좀할거 많고. 의대 내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의사를 할수 있고. 괜찮은 것 같더라고. 근데 공대는 어때요? 약간 공대는 공학적인 대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고 최상위권들은 하나만 틀려도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점수 하나, 문제 하나 차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차이를 서로 압니다. 이거를 풀고 못 풀고의 차이를. 나는 백날 대가리를 굴려도 이 문제는 안될것 같아. 머리가 안 나와. 이런 생각을 난 못해. 근데 얘는 잘해. 느낌이 와. 나는 공대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지.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공대를 안간못간 거예요. 공대를 못 갔어요. 공대를 못 갔어요. 왜못 갔냐? 가서 안될것 같은 거야. 나 같은 애들은 공학을 못 따라갈 것 같고,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공부를 해보니까 본인이 머리가 안 좋다는 걸 느껴요. 그래서 공학을 포기하고. 이학을 이제 포기하고 의대로 가는 거죠. 머리가 정말 비상하게 좋고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과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의대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.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아, 이게 수학적인 머리가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낀 친구가 있었어요. 저도 있었어. 그 친구가 이제 당연히 모든 의대를 갈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를 프리패스할 성적이었어요. 근데 안 갔습니다. 안 가고 그 친구는 이제 자연과학으로 갔어요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알아요. 자연과학으로 가도 될것 같은지.
근데 이제 저 같은 범인들은, 범죄들은, 범죄도 아니야.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나도 알아. 내 그릇이 안 되는 거 알아. 그래서 난 도망친 거야. 나는 전 어떻게 보면 저는 의대라는 장소는 공학을 갈 수 없는, 자연과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 같은 느낌이에요. 개인적인 느낌인데, 평범한 의사는, 의사 한 명은 수십 명, 수백 명을 솔직히 살릴 수 있거든요.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의사도 적절한 의대의 교육만 받게 된다면 수백 명도 살릴 수 있어요. 근데 공대는 뛰어나야 되고, 자연과학은 말해 뭐해. 자연과학은 정말 천재들만 가는 거고,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, 그런 애들은. 의대는 평범해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, 평범해도 할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공학은 뭔가 느낌이, 물론 이제 공학도 평범해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내 능력,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바운드가 너무 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영상, 뉴스를 볼 때마다 좀 황당합니다. 뭐 이공계가 무너진다, 수재들이 의대로 빠진다, 이공계 인력난 이대로 괜찮나, 이런 볼 때마다 좀 그래요.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연 계열 파트가 정말 발달 잘 되어 있으면은 의사들도 의사 안 하고 기초의학이라고 있어요. 생화학, 뭐 생리학, 양리학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. 정말 재밌어요. 근데 이런 거 잘 안 해요. 왜냐? 의대를 다니면서 더 알거든. 의대 다니면 성적이 이제 본인 DNA에 적혀 있다는 말이 있어요. 그 정도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걸 얘는 되게 쉽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. 그때 저는 좀 느꼈죠. 아, 나는 의대 너무 잘했잖아. 내 머리가 여기까지네? 이런 느낌이 왔어요. 저도.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하는 게, 저는 공대를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예요. 무서워서 못 간 거고. 돈 때문에 의대 왔냐? 틀린 말은 아니야. 공대 가면 나는 왠지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. 느낌이 왔어요. 아, 너? 나? 공대 가잖아? 핵퍼 너 학고 맞고 못 굶어 죽고 있다. 느낌이 왔어. 그래서 의대로 온 거예요. 평범한 나는 의대 오기 잘했다. 다시 돌아가도 공대 갔으면 나는 망했을 것 같다. 어디서 학고 한 세 번 맞고 지금쯤 의대 졸업 할 때쯤에도 졸업 못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했지만 군대 가기 싫어서 의대 왔던 것도 말했죠.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의대가 저를 살린 거예요. 저는 의사라서 제가 제 목숨 살린 것도 있고, 아, 물론 저 말고는 의대가 공대 피난처는 아니에요. 의대는 이제 굉장히 숭고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나는 피난처였다 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,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네.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